있어 혀같고 눈이 어쩌지 이런 게 열린 눈으로 한 2-3분 보는 거 저번에 왜 막아요? 원래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한다 그러는데 비공개는 그거는 비공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당원에 보면은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나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가둬두는 거는 원당한 절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온 게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로써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뜻을 대변하지 않을 뿐더러 당론으로 정해진 공수처 안을 가지고 가서 내다 버리고 민주당 안을 그냥 받아온 다음에 당론으로 정해진 걸 과반수로 통과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절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 민주주의도 아니고 당내 민주주의도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서 뭐 과반수 표결 속도 없는 소리고 원내 대표의 신임부터 물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조국 민정수석의 회복 사건도 있었지만 이미 짜놓은 겁니다. 그건 야당 파괴를 위한 공작 정치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아까 신임을 묻으시겠다라고 사퇴하라고 할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이랑 교감이 있으셨어요? 신임에 대해서. 아니.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의논하고 온 거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에서 정해지면 그때 나가십시오. 그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밖에 가둬둘 권한이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저는 원내에서 의논해가지고 정해야 될 문제죠. 그러면 지금도 들어가게 좀 해주시죠. 네, 문제하세요. 들어가시죠. 맞아요. 지금부터 제55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55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왜 매번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들의 의사를 좀 물어서 결정하는 절차를 좀 밟아주십시오. 역사적인 제도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모인 이 의총이 저는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원의 의원총회는 공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 절차를 통해서 비공개하는지 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밀실 안에 가둬두고 필요하면 언론을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도출할 수 없고요. 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공개할지 비공개할지에 대해서까지 표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해해 주시고 충분히 오늘 의원님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관행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조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원내대표님한테. 오늘 과반수로 표결을 유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 우리가 당론으로 공수처안을 의원들이 합의해서 원내대표님한테 이름에 드린 겁니다. 그 당론을 가지고 나가서 그 당론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 안을 받은 다음에 민주당 의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당의 과반으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그게 어떤 민주주의적인 발상입니까 그게? 아니, 그 당의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2분의 1로 할 것인지 3분의 1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공개적으로 언론들한테 얘기를 못한다면 그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 뭘 할 건지 뭘 할 건지 왜 의원님이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총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고 모인 겁니까? 아, 나갔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공개합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자, 잠깐만. 아니, 뭔가 절차를 넘겨서 벌써 다 나갔다. 네. 그쵸? 그쪽에 있으니까 다들만 하고 다 나가요. 지금부터 찍는 거 다 끝나면 안 나오면.